저희 연구원에서 교육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그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이 사회과학의 관계입니다. 사회과학 대감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신 원로 교수님들 모시고 대학교의 벽을 허물고 또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모두 추천해서 유익한 강좌를 통해서 사회과학적 지식의 위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AI 사회과학의 강좌를 그동안 사연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 사회과학 대강좌는 공부와 역사재단, 조선일보, 유진투자증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공부와 역사재단의 정재선 부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공부와 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와 같은 귀한 강연을 들어보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이 이 강좌를 후원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제가 축사하러 왔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사,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교사의 대가이자 도자기사 근대도 교회가 한영선 선생님을 봐야죠. 역사 2에 속해 있는 시합파트에서 끝났을 만큼 대단히 저 흥미 지지하고 모쪼록 우리도 시작되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보여줘서 우리나라 미래 미래적으로 성장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전쟁을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받으셨고 또 미국 워싱턴 대학 국제정치학과 학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연구하신 바 있고 일본 글로컴 대건연구원에 계셨고 프린스턴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톡보던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많은 연구원에 디스크를 주셨습니다. 학회로는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받으셨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화연구소장에서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거의 지난 30여 년 정도 국제정치이론, 전쟁과 평화연구, 동북아 국제정치사, 탈근대 지구정치학, 정보세계정치론, 탈근대 세계정치론 등의 연구의 강의를 하고 계세요. 이력은 다 우리의 인쇄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또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은 신문 기간에 한 이슈에 대해서 칼럼을 기부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한의신시대 공동연구의 한국총연장하고 계시고 또 대표님께 외교상을 하고 장문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 연구자나 다른 대학교 교수들도 와서 유익한 강의를 듣기를 정말 좋고요. 강의의 제목은 역사 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실학사에서 21세기 복학까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선생님들 유익하고 선생님께서 즐거운 강의 시리즈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핸드폰을 꺼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끝나고 10분에서 15분을 받는데 저희가 종이에 서면으로 쓰신 질문만 한해서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의 스태프 선생님들이 수고해서 나중에 한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한 선생님께 두 번 박수로서 특강한테 응대를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행사를 보고 누가 더 놀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무슨 강의나 강연을 하시게 되면 그 주제가 북핵이든지 남미공이든지 동아시아 신기술 이런 제목이 붙고 싶은데 오늘은 외도를 해도 상당히 심하게 역사 속의 젊은 분들이라고 하는 좀 이례적인 제목을 한번 갖게 놀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3월 한 달 동안에 8번 속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그 바깥 나들이를 잘 안 오고 그런데 그다지 그 갑자기 8번에 걸쳐서 집중 그 강의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아시는 분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쓰게 됐는지 상당히 의아하고 놀란 기분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막연한 느낌은 제가 그 8번의 강의 그 8마당의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제 전공이 흔히 남들이 보기에는 아닌 전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일단 무대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8번 그 강좌의 대상이 되는 일고 여덟 부분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이 나한테는 들려왔고 따라서 제가 하려고 하는 역할은 그것을 단지 그것을 열심히 들으시려고 바쁜 월요일 이 시간에 저녁 듣고 와계신 여러분들한테 그저 전원을 넣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는 부분으로 가볍게 가벼운 기분으로 얘기를 듣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은 그 앞으로 진행될 8마당의 얘기의 중심인물들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지난 30여 년 동안에 직접 짝사랑의 대상들이었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속삭였는가 하는 것을 그것은 혼자 가슴에 묻는 것이 짝사랑의 미덕이고 또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의반 타의반 이해의 공부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터뷰임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강의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8번에 걸쳐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과 직접 인연을 하게 되는지 만남은 어떤 순간에 직접 할 것인가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사랑의 얘기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달되어진다고 하면 제가 한 그 중간 역할의 소임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제목을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역사 속의 젊은들이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제가 처음 이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5년 전에 이 8마당 중에 한 사람에 해당하는 유규춘의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19세기에서 조선의 38족 얘기를 좀 해야 됐다고 생각해서 붙였던 제목이고 그래서 그 제목이 가지는 중요성, 의미가 짧은 우리 역사 속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5년여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역사 속의 젊은 그들에 대한 아쉬움, 애정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뭐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우리가 그 밴쿠버의 동계 올림픽 지나치게 기념해야만
그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많은 여러 젊은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의 얘기의 시작은 사실은 그 첫 출발은 미래 속의 늙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문제, 괴로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밴쿠버에서 즐거운 순경고를 듣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의도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세종시를 가지고의 그 늙은 우리들이 끊임없는 그 얘기를 별로 듣기에 재미없는 얘기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미래 속의 늙은 우리들이 아닌 또 하나의 세대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졌던 그 중요한 고민의 하나였고,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저를 포함해서 늙은 우리들에게 상대적으로 희망이 적다고 한다면 젊은 그들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해서 젊은 그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젊은 그들 그렇게 풀었습니다만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젊은 그들의 그 한자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한 애정을 사실은 표현해 왔습니다. 특히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그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격적으로 사용시켜 온 것은 일본이 관계였습니다. 우리 소고경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악연을 가진 사람이긴 합니다만 일본은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특히 소고가 청년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1887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이 부일본에서부터 신일본, 새로운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목동 소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젊은 세대라고 하는 것이 청년이 아닌 장사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일본 그 정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우려였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보면 뭐 그 천하장사 이런 면에서 좋게 사용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본래 장사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측면은 부정적인 그 의미를 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는 듯이 보다 폭력적이고 문제를 그 사기에 맞게 처리하지 않는 그룹들을 장사라고 부르십니다. 따라서 독도민 소원은 노인도 아니고 장사도 아닌 신일본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청년이라고 부를 만한 세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1880년대 후반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유행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느 시대에 그 시대의 역사를 담당해야 할 세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꿈을 또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금년이 그 조선이 흥망을 한 지 100년에 되니까 1890년대 독립신문을 보면은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간헐적으로 등장한다면 우리 경우는 대체로 10년 전과 후, 전 애국개몽운동 1905년 전의 애국개몽운동에서부터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다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하고 1910년대 들어오면 나라가 없어진 서름 속에서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그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운동의
그 초기 형태인 진독수의 첫 잡지가 지금은 청년 잡지라는 이름으로 또 시간이 좀 지나서는 신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저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찾은 것은 만약 오늘 또는 가까운 내일에 늙은 우리들이 새로운 발상, 보다 상상력 있고 역동적인 실천 공간을 확보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의 대응하는 젊은 세대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분출되어졌는 것인가, 또 그것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그 역사적인 맥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없나 해서 그런 면에서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체로 제가 관심을 그 보이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그 임난가오라는 치르고 나서 약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중에서 어쩌면 18세기 말, 아까 정대님 말씀하신 대로 18세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못 해내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꿈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대체로 저기 18세기부터 20세기 상반기까지를 그런대로 그 시대가 주어진 속에서 그 나름의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꿈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했든 못했든 그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대단히 주관적으로 허무하게 마구잡이로 골라보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인원들을 보입니다. 대체로 그것은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어떻게든지 앞으로 끌고 가보려고 하는 전진적인 모습으로 역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였던 역사 속의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 6명을 다시 제가 추려서 결국 18세기 후반 실학에서 2명, 19세기 개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2명, 암울한 일제 시기에 2명, 다시 20세기와 21세기의 2시각, 이렇게 해서 8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들의 줄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성의 역사책이나 또는 역사 얘기에서 흥이 이루어지는 얘기이고 독특한 시각에서 문제를 조금은 풀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풀어가지고 따라서 미래 속의 그 늙은 우리들 대신에 만약 우리가 미래 속의 젊은 우리들 풀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21세기의 한반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덟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얼른 보시면은 연안부터 시작해서 21세기 복합까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저 사람이 연암부터 직접 연애를 하기 시작해서 그다음 다산을 만나고 다산에서 박규수를 만나고 박규수에서 유길준을 만나고 다시 국내 학계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김양수라고 너무 이쁘게 모샵을 해가지고 본인 얼굴 보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다음 민세, 용주 그리고 21세기 마지막은 대표 얼굴로 해야 될 것으로 아마 제작 과정에서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첫 번째 연암부터 시작을 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암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고 또
수많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얘기를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당학이나 국문학이나 사학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의 세계 정치나 군사 문제나 이런 다른 시각에서 과연 연암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8마다 하는 과정은 동일한 패턴으로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연암을 아시려면 뭐 인터넷을 두드려보셔도 알 수 있고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다산 다음으로 연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뭐 논문 편집도 천 편을 육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연암을 내가 만나게 됐는가? 연암은 왜 그 연애를 해보고 싶게 됐는가 하는 얘기부터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여덟 얘기 중에 가장 시간적으로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연암을 만난 것은 여덟 사람 중에 가장 최근입니다. 연암을 본격적으로 내가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겠다고 하는 절실한 느낌이 찾아왔던 것은 굉장히 최근입니다. 어떤 느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거 출발은 다분히 국제정치학적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중국이 이렇게 자꾸 커가면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연암을 제가 만나게 되는 그 스토리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언론 매체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스토리는 그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 개의 테이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런대로 잘 겪어나오고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만약 지금 추세 피크를 간다 그러면 2015년 정도는 어떤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것인가를 추정치로 잡아본 것을 보면 저기 보시면은 전 세계 GDP가 한 6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10년을 보시면 대체로 15조 정도가 미국이면 일본과 중국이 처음으로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 했다고 해서 일본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중국은 굉장히 꾸준해왔다고 보면 그러나 중국은 이미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추세가 계속되면 2014년 정도를 보십시오. 74조 중에 미국이 17조면 일본은 여전히 5조선에 있는데 중국은 대체로 8조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입니다. 17대 8이면 거의 2분의 1 정도의 규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참고로 우리를 찾으려면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 이 테이블의 맨 밑에 12번째에 한국이 매체로 1조선을 유지하는 형태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 하나만 가지고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면 또 하나의 대체적인 데이터는 분산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1년에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대체로 1조 5천억 불 정도를 올랐습니다. 그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7조 가까운 돈을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을 찾으면 대체로 700억 불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다고. 그래도 아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아직도 쿠션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흔히 중국의 군사비는 보통 우리가 1.5배 정도로 곱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또는 2배 정도로. 그러면 사회주의 군사비하고 자본주의 군사비의 그 측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곱하면 대체로 1000억 불에서 15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래도 차가 많이 나지 않냐. 그러나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은 전 세계를 또 최근에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중동에서 준비를 대폭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반해서 중국은 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비상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숫자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상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G2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G2가 우리와의 만남의 형식은 그것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영어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과 한반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독특한 관계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는 그래도 19세기 중반까지는 중국의 천하질서라고 하는 독특한 그 질서 양식 속에 한반도가 품어져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서양의 국제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속에서 근대 한중 관계의 갈등과 균형이라고 하는 모습이 부어졌었습니다. 1945년 전 되면은 또 한 번 냉전이라고 하는 형태에 의해서 한국하고 중국은 거의 반세기 가까운 그 국교가 닫혀져 있는 관계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기도를 다시 한번 냉전을 넘어서 폭파 시대의 새로운 한중 관계로서 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세계에서 2위의 명실 상부한 2위의 국가로 뜨고 그것은 지난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은 정말 중국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동시에 한국만큼 오랫동안 중국을 바라다 본 나라도 없다 라고 하는 문제. 따라서 이 시점은 바로 우리가 중국을 바로 알아야 될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또는 저와 같이 공부하는 그룹들이 택한 선택의 방법은 미시적인 오늘의 작은 문제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역사 속에서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왔으며 중국의 DNA 속에 중국의 원과 행의 기본 러직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면면이 흘러왔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쳐줄라는 자료가 없는가 를 찾는 과정 속에서 다행히 연행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연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베이징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면 연경 그 오늘날의 상주 대사관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천하질서 속에서는 상주 외교관 제도가 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세 번, 많은 경우에는 네 번에 걸친 연행사가 가고 또는 중국에서 직사가 방문한 독특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글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대체로 13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보면 지금 현재 추적 가능한 것이 500여 종 가까운 기록이 남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이것이 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것에 대한 관심은 우리보다도 중국이나 일본 또는 구미에서 보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시기만 봐도 지금 약 700년 동안에 500여 건의 집중적인 기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역사적인 것. 더구나 그것이 내부 기록이 아니라 외부인의 지식인이 그것을 가서 보고 와서
맡긴 대상을 계속적으로 수술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기술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연행력을 좀 보니까 연행력에 관한 기왕에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국내 사학계나 하나이나 국내 우리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보니까 사실은 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자는 아니지만 외국을 갔다 온 기록이면 저것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읽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국제정치학자들은 한 번도 중국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서 머리를 싸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지난 700년 동안에 남긴 귀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의 중국의 원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걸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갔다 온 분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지금 전 세계에 가서 힘들여서 잘 파악 안 되는 중국을 파악하려고 하는 분들을 내게 더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은 얼마 안 되지만 몇 명에서 연행록을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 시각에서 제대로 읽어보죠. 그런 거리를 하고 우선 아마추어로서 시작을 해보니까 저 500여 점 중에 상식적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냐? 라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역시 연암의 열하일기를 얘기합니다. 연암의 열하일기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열하일기의 구체정치 시기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그것만을 들여다봐가지고는 열하일기가 가지는 내용의 깊이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딜레마에 미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인원끼리 최소한 명나라 후반에서부터 청말까지 대표적인 연행들을 뽑자. 흔히 18세기는 여기 나와 있는 김창합, 홍대영, 박지원 연합의 3대 연행 목록을 뽑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뒤에 월사이정기 월사이정기 연행록이 역시 김창합의 연행록의 도검 역할을 했는 그 뒤에 홍대영이나 박지원이나 또는 박재관 그 뒤에 별 명도 노가제의 연행록을 교과서 줄치듯이 굉장히 자세히 읽고 그 연행을 하게 됩니다. 주말한 성격으로 읽는 것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깐 연행의 부분 부분을 가면서 굉장히 그 선배 중국 전문가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저분들이 읽고 갔던 것은 굉장히 자세히 읽고 갔어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는 예습을 너무 안 하고 숙제를 너무 안 하고 대강대강 가서 그 띄엄띄엄 보고 오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뒤늦게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그 몇 사람의 연행록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체로 같은 집에서 그래서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역시 그 동료 또는 후배 그 동학들이 워낙 매력적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 해서 다 그 조심스러워 또는 뭐 암묵적으로는 선배가 있으니까 양보했는지 뭐 그래서 제가 그런 인연으로 해서 연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암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암의 국제정치학을 11개의 국제정치학을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제가 하려고 하는 저희 팀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요즘의 사회과학적인 글리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암의 가슴 아픈 얘기, 한만한 얘기들을 그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면 연암 왜 아팠던 것일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는 70년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답답해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축제 정치지만 시작은 연안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죠. 기왕의 연안의 삶에 관해서도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연표가 이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만큼 아마 그의 삶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 삶의 스토리만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도 결론적인 얘기 다 갈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들여다보고 굉장히 놀랬던 것은 연암이 37년부터 대체로 70년 같은 삶 속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은 본인이 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소위 우울증 증세를 고통을 고소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연암의 개인사 연구에 연암의 그 신병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는 줄 알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행하거나 또는 제 개인사 연구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하게 아무도 연안의 신병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연안의 평생을 37년부터 어쩌면 이 신병을 중심으로 3기로 나눠서 연암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제 문제,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연암이 처음 신병을 고소하는 것은 저기로 보면은 17, 18대입니다. 이건 이 연암이 자기 생애에 관한 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고 그 둘째 아들인 박동체에 의해서 자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님의 좋은 면을 비교적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모자랐는데 아버님의 병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했을 텐지 모릅니다. 근데 제 눈에는 따라서 저 18세 이 175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할까? 왜 우울증 증세가 왔을 것인가? 우울증 증세의 원인 근원을 찾으니까 연합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둘째 아들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에 내가 우울하는 것에 가장 핵심은 당원이다. 당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사이비 세상에 대한 우울을 어떻게 다음 방해가 다산입니다만 다산이 궁망이나 망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암은 말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비교적 자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날의 표현을 짝퉁의 인간들이 짝퉁의 손님들이 그 돌아다니고 향원이라는 말 자체도 그 공명으로 되돌아오면 소위 사이비 또는 그 덕의 적이라고 그러니까 부덕자들이 덕을 그 겉으로 칭하면서 사실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연암이 유난히 못 참아있고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신.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이 대체로 37년에서 1970년이면 33까지 가는 상당히 긴 아픔이었어요. 저렇게 보면 어떤 해석이 다르게 나오냐면은 연암 쓴 초기에 많은 글, 대표적인 글들 하나가 소위 해악, 골계,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암이 그런 것에 대단한 탤런트가 있는 것이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연암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웃기는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보고 또는 저작권에 웃기는 사람들 얘기를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우울해지려고 하는 증세를 그 넘어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쓰고 있는 글들, 안경가구 예전에 나오고 있는 9명의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 두 편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 7편의 스토리들은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그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돈이 많거나 이가 승하거나 또는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웃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결함이 하고 있고, 아마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자기 같은 짝퉁이 아닌 진짜 명품은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적당한 역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다산에 비해서 연암은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경화사적의 논어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출세하려면은 출세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집, 그 기득권을 가진 층에 그 자제로 태어나서 왜 그가 신병을 앓게 되어지고 그 문제나 이런 것도 기막힌 탤런트를 오늘날을 보면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식 공부를, 과거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계속 뭐 시험 과거를 보러 가서 그 문제지를 안 내고 나온다든지 또는 문제지에다가 기한 궤적을 그리고 나온다든지 하는 독특한 그 행동을 하면서 결국 1770년까지 33시 되기까지 신병에 넣고 죽지 않은 속에서 그렇다고 집안 여건으로서는 과거를 통해서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그 50 패스를 하지 않는 속에서 결국 본인은 과거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70년, 71년. 그러면 우울증을 꼽으면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제가 백탁한 모임을 통한 신병의 극복이라는 형태로 일단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약 한 15년간의 기간이 진행되었는데, 백탁이라고 하는 것은, 까오다공원에 있는 탑을, 이름이 소위 백탑이고, 왜 저것이 백탑이라고 했나, 우리 북탑들의 모임인, 저 백탑을 주변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북학사인만, 이런 그룹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었고, 박재관은 필통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그룹들이 저 근처에 살고 있었고, 따라서 연암 1771년부터 대체로 1785년, 연암이 연해만 하게 되는 것은 1780년입니다. 열아이비를 쓰게 되는 1780년이라는 이 시기 동안에 이 머리는 태안이 좋지만은 집안 출신이 서울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출세를 할 수 없는 이 그룹들과의 집중적인 만남이 70년대 초반부터 아마 연애 나기 전까지가 집중적인 사실은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 뭐 박재가오의 만남 같은 것을 제가 그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잠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연암의 경우 연암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 북학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약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이런 기록들을 적지 않고, 물론 그런 일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행을 가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그 당시에 술 먹고 그 백합을 중심으로 해서 밤새워서 떠들었던 얘기들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연행을 통해서 그 현실로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진지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신병 1기는 연합이 그것을 해약 골계로서 극복해 보려고 했다면 오히려 이 2기에 해당하는 71년부터 85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 당대 그 머리 좋은 서울대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짝퉁의 세계에서 명품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그런대로 신병이 더 악화되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암의 생애는 마지막 한 번 더 변화가 오고 80년 연행을 갔다 와서 점차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 과거를 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은 급수의 직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워낙 문제는 뭐 당대 그 알려져 있는 그 정교까지도 그 유심히 보고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뒤늦은 것을 사기를 해봅니다. 그것이 대체로 86년에서 그가 정교가 1800년에 인치가 정교 죽고 정교가 들어서 한 4, 5년 기간 마지막 20년 가까운 기간을 제가 뒤늦은 것을 살이라고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20년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91년 중 91년 저기 보면 92년 가면 이제 내리에서 오해지게 안면 지금 경상도 그 지역이 안면에서 어쩌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 굉장히 작은 소규명 형태의 모습을 안면에 집도 짓고 또 실제 운영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삶이 북학을 통해서 북학 그 젊은이들과의 반나절 톤 또는 연행을 통해서 자기의 우울함을 풀었다 보면은 마지막 20년 정조가 죽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런 조그마한 틈에 나가서 그 책을 만드는 속에서의 작은 그 보람, 기쁨 또는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고 정조가 죽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뭐 글을 본격적으로 좀 써볼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것이 그 이 생애 전체의 모습인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연암을 이해했던 것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연암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제 인기와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 것과 그리고 마지막 벼슬살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백그라운드를 연암 자신의 백그라운드와 그 당시 18세기 후반 그 정조가 그 다시 한번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속에서부터 소위 다산세계를 표현하려면 신아지구강이라고 하는 5세기 이루어졌던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연암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깨닫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필요할 수 있는 안대 세계는 무엇인가? 이것에 관한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처음 얘기의 시작을 중국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서적
그것에 대한 바로의 뜻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면 어쩌면 중국을 굉장히 그 바닥까지 들여다봤던 사람이 연암이 아닌가. 물론 유황의 연구들에서도 일정하게 지적들을 하시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정치학을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에서 연암을 보면 어떤 것들이 남들과 다른가, 연암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굉장히 그 흥미있게 대조하려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 20년 동안 그 청나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미권의 이 국립관에서 그것을 뉴칭 히스토리라고 하나 신청사라고 하는 형태의 그 새로운 연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작은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만 20년대 초반 최근에 와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목소리는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중국 자체 자기들의 중국 자신도 지금 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자신도 그런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미 250년 전에 연암이 보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모습은 오늘날의 뉴칭 히스토리가 쓰려고 하는 얘기에 정복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 청사를 전공하고 있었지 않아서 그런데 청사를 하고 있었으면 지금 세계적인 청사연구에는 대박이 터질 부분이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어디가 그러냐고 하는 얘기를 진행하면서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연합이 특히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여라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물론 여라일기 플러스 연합기에서 이것에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보게 되는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 존화 양이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전통을 이어온 소위 명나라를 모셨던 것에서부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막의 양은 오랑캐가 돌아서 결국은 중원을 장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명을 받들어 모셔야 될 것인가. 우리는 더구나 인간이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7세기에는 심지어 총이 들어섰으면 국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던 정도까지 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존화라고 하는 존화를 하니까 양의를 그 오랑캐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존화 양의론에 대해서 연암 취하고 있었던 포지션은 무엇이냐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이것을 단어를 하시거나 문학을 하시거나 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굉장히 고생하셨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을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존화 양이라는 데 예를 들어서 가장 흔히 연암의 가장 대표적인 중국 국학 논자들의 대표적인 시각이 하나가 사실은 중국에 가서 그 기왓장 하나와 똥꼬머리 하나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럴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중하 세 가지의 시각을 여러 개의 한들에서 설명하면서 상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고급선비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를 또는 존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황제가 머리를 빡빡 깎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 볼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우받는 가장 베스트 위치의 학자고 선비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그러나 중국이 청나라가 돌아가지고 1644년에 명칭이 교체되고 상당한 혼란을 겪기는 한다만은 강의
옹정 걸륭이라고 하는 새 임금을 거치는 동안에 중국은 어떻든 간에 아까 미국 다음으로 GDP가 중국이 거의 반사이탈에 풀렸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경제사의 통계를 따르면 편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통계가 18세기의 GDP의 세계 1위는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오락해가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세계 제1의 대국을 건드렸을 거 있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오랑캐가 들어와서 전통적인 화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과 오랑캐적인 바이탈리티를 교묘하게 결합하는 묘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소위 중사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자면 하이브리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장 자체를 보면 나는 그 똥덩어리나 기와장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아, 연암은 청나라의 똥덩어리나 기왓장도 좋아했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 문구를 자세히 보면 연암이 아마 아파했던 것은 지나친 숙명도 아니고 지나친 멸청과 명곡 명의 플러스적인 요소와 청의 플러스적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받아들이냐 하는 어쩌면 여덟 사람의 한 단어가 마지막에 제가 끝나면서 복합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이미 그 시기에 연암이 보고 있는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이 조나양이라고 하는 명과 청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엮어놨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다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정치 권력 투쟁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는 목숨까지 뺏어갈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세련된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7세기 북벌론에서부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18세기 북학 학해야 되겠다는 것으로의 대전환이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면 연암의 글 자체를 보면 그 사이의 분명한 유황수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양다리를 좋게 말하면 양쪽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똥덩어리나 기왓장 얘기에 대한 정반대의 얘기는 자기 처남인 이중전에 보내는 편지 같은 데에서 보면 자기 글을 호로지서라고 하는 오랑캐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한 반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글을 행간을 읽어라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재미있는 일. 풍조 대외 정책의 복합성을 연합이 간직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제 전공 분야는 자꾸 소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나라 신청사에 관한 글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느라고 이것저것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한 글을 봤습니다. 제가 뭐, 티베덕과 같은 것을 모았습니다. 연암 1780년에 연행을 따라갔는데 박찬 형님이 박명원이 갔는데 연암 왜 따라갔냐 1780년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디라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제도는 연행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사, 부사, 서장관이 있는 경우에 대개 또 정사, 부사, 서장관 중에 권한에 의해서 이 자제분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식인이나 이런 집안의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제도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베이징을 가게 됩니다. 근데 베이징을 갔는데 왜 그것이 열아인이냐? 연행을 갔다 온 기록이 지난 700년 동안에 500편 이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나라 때는 오히려 그것을 조천록이라고 하는 보다 좀 더 올려서 표현하는 표현이 더 쓰였었고, 청으로 들어올수록 그것을 연행으로 불렀습니다만은, 연한 경우에 열하일기라고 붙이게 된 것은 연함이 처음으로 열하를 가게 됩니다. 지금 중국을 가서 열하를 찾으면 열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하라고 하는 지명이 청더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 열하에 관한 최근에 그 흥미있는 연구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슨 아직은 열하에 그 갔다 오는 기행지들이 많이 나오지, 열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작업들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하를 그럼 왜 본격적으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저는 뭐 열하를 연구하려고 그 자주 간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답사를 가는 그 반대로 그 아이들을 해주느라고 아마 국내에서는 열하를 가장 많이 갔던 사람들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잘 모르겠는 게 열하. 아시다시피 가시면 것이 공식적으로 피서산장이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자세히 재보니까 베이징보다 사실은 1.7번 가볍게 낮지가 않대요. 그럼 굳이 1년에 3, 4개월을 왜 나가게 쓴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열하를 유심히들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연암이 베이징까지 갔는데 그 권용재가 70번 그 생일잔치를 하면서 열하를 두라라 해서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열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 열하의 1780년에 무대는 주인공은 청황제고, 거의 주인공에 준하는 사람은 티벳의 판첼라마가 거의 주연급 조연입니다.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은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나온 미국 적부를 보니까 제가 티벳에서 당연히 티베트어를 못하는데 판첼라마가 그 같은 것을 티베트어로 써진 것이 영어로 번역돼 나온 걸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다. 하나는 당대 조선의 천재가 투덜거리면서 기록하고 있는 연암의 기록과 그 시기의 드라마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판첼라마의 입장에서 티베트어로 써놓은 기록, 오늘날의 유칭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중국불과 동시에 만문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만주 문자로 쓰여진 기록들을 다 합쳐서 그 스토리를 다시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불 또는 21세기의 중국불 이해하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 1780년에 판첸다마의 기록과 연암의 열하일기와 중국의 정사와 만문의 기록들을 다 합치는 것이 후진타오나 또는 다음 세대들의 중국의 동아시아나 세계질서의 운영에 어떤 깊은 우리 안목에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판첸다마의 기록에 흥미로웠던 것은, 판첸다마가 온 그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권용재가 티베르어를 배운. 그래서 판첸다마가 도착했을 때 초보적인 그 티베르어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보적인 인사나 초보적인 대화를 티베르어로 말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내용을 받으면서 열하로 초대가 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많은 팀들이 들어오는 게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이징을 가시게 되시면 한번, 그러니까
여란은 반드시 가보시는 것이 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는 21세기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가기는 편해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가 막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갔다 오면 연암은 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만 하루 온종일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아마 거리 자체로는 2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밟으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연암에 가서 보는 것은 청교 대외정책의 복합성을 뭘 봤다는 거죠. 연암의 국제정치학자도 아니고. 근데 연암에 가서 딱 보고 하는 얘기가 그 다시 읽어보시면, 그 연합파트를 다시 읽어보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아, 이게 희소산장이라고 써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냥을 오기는 왔는데, 그것을 주변에 몽고족들에 대한 무력 시위로 이 사람들이 사냥을 나온 것이고, 실제 사냥이라는 게 뭐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몇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의 그 수력을 줬고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가보시면은 그 피서산장에 이거를 검소하게 지은 궁이 있고, 그 궁 주변에 외팔녀라고 해서 여덟 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유명한 것은 소위 그 소포탈라라고 해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티벳 라싸에 가면 이 포탈라를 거의 그대로 약간 줄여놓은 형태로 자기 궁이 다 들여다보이는 산에 참 좋은 자리에 포탈라 궁이 그 지어져 있습니다. 연암이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이것은 그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청주의 소프트 파워 디플로머스, 소프트 파워 외교로 한쪽으로는 군사적으로 겁을 주면서 티베트하고 몽고가 무슨 관계냐? 몽고의 그 주된 종교는 티베트 불교죠. 열한기에 보면 거기 이제 황교로 나오는 티베트 불교의 대부분이라는 황교 따라서 두 개는 결합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시위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독거립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가서 대단한 곤욕을 치릅니다. 황제가 판첸다마를 이 사람은 우리 거의 스승이나 마찬가지다. 판첸다마라고 하는 이름은 최근에 달라이라마가 워싱턴 DC에서 오바마를 만나서 조금 시끄럽습니다만은 소위 2인자를 판첸다마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달라이라마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일부에 그랬어요. 사실은 제 2위에 있는 판첸라마 거의 40 나이 있었던 판첸라마가 그 대단히 중요한 티베트에서 중요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황제가 자꾸 나를 모시는 것처럼 모시라 저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 국가인데 주자 국가 주자학을 신봉하는 국가인데 불교 그 나라의 대승한테 절을 오면 하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는 생명을 유지할 그, 그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보면 절을 한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절을 안 한 것 같은 묘한 각도를 유지해서 그 몸의 형태를 가지느냐 또는 거기서 나중에 반드시 나는 판첸라마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라고 해서 방문했을 때 저쪽에서 불교 연관된 선물을 줬을 때 이것은 어떠냐 가지고 갔다가는 큰일이고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우리 에피소드곡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얘기를 저희같이 국제정치에서 들여다보면은 아슬아슬한 또는 청의 굉장히 복잡한 이미 18세기에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치의 게임을 또 연암같이 얼른 보기에는 맨날 술 먹고 뭐 음풍을 농어라고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는 연암이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날의
중국 외교 정책을 분석하는 오늘의 국제정책자가 훨씬 나은 안목으로 두 개의 정확한 지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은 읽으면서 굉장히 섬찟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뭐 이제 자유롭지 않으니까 조선의 대청 외교는 연안 그 연안이나 열안이 어디 보니 대청 외교론이 써 있냐? 우리가 대청 외교론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디 이게 써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역시 재밌는 얘기는 그 학생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전을 국제정치학자가 읽으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전은 아마 뭐 그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대강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 나름의 후생전의 이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년 불과 5년 만에 100배로 튀긴다. 대개는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면 거기까지 읽고 후생전은 닫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나? 21세기에 내가 학생이 될 수는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국제정치적으로는 그 뒷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의미를, 그,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18세기 후반에 그,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사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벌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국벌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고 당시 어영배장을 데리고 병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쏘는 셈 치고 한번 같이 가보자 데려간 사람이 허생이었어요. 허생을 만나니까 허생이 당신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얘기해봐도 싶죠. 첫 번째로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 오늘날로 치자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식외교 마룡 선생 같은 지략가를 당신이 임금한테 아뢰어서 삼고 추려할 수 있는가? 당시의 정세를, 소위의 심세라고 하는 것이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만, 중국 읽기를, 그 당시에도 중국을, 오늘날도, 뭐 다들 그 짝퉁의 사회에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 진알음으로 잘 읽는다고 하는 속에서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보인다는 얘기를 신세트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중국을 아는 마룡 선생을 네가 참고해서 삼고 추려할 수 있는가? 그건 분명 어려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온 이유는 명나라 장교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훈척 건기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냐 사람들하고 하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대답. 4번의 얘기는 점점 더 그 흥미로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표현으로 가자면은 그 소위 소프트 파워와 네트워크를 결합한 형태의 대청 외교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객관적인 힘의 역학 관계로는 하드 파워를 가지고 국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어쩌면 21세기나 22세기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루하루 그 더 커져가는 중국 부합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와 그렇게 크게 다른 문제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고생합니다. 나라 안에 자녀들을 뽑아서 변발을 시켜서 대거 중국 유학을 시켜서 두 번째, 중국하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그때까지는 보통 장사라고 하는 것은 연행사가 가는 경우에 따라가는 사무역 정도가 기껏해야 할 수 있다고 하면, 18세기 형태의 계획을 모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승낙을 받는 방법을 갖고, 그래서 지식인과 장사꾼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는 거죠. 이것은 결국 군사가 아니고 지식이나 경제라고 하는 형태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청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데, 그 청의 중심 세력들하고 그걸 청을 쳐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청행력도 일방적인 그 영향권 속에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청의 중심 세력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사실상 청을 허용하거나 최소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건 가능하다고 하는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원래 질문 어영대장에 가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북보를 하려면 어떤 묘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 갔는데 그것의 대답은 지금 현재 심세를 잘, 세력을 잘, 상황을 미루고 차라리 소파워파스 메톱 외교를 통해서 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대청에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그 다시 축약을 하면, 결국 변화는 중국을 오늘날 이게 뉴칭 히스토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17세기의 그 국벌론이라는 게 숙명을 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존한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양의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만 국벌이라고 하는 명불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미 청은 중국 쪽에 있었던 작은 오랑캐의 야만족이 아니라 중원을 장악해서 그것도 몽고처럼 금방 빨리 망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거의 250년의 국내 장기적인 통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서 보다시피 명의 장점과 사이나이제이션과 신청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이나이제이션 플러스 만추미스라고 하는 두 개의 결합을 오늘날에 지금 그 청사연구들이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고 명청사라고 불러준 것을 띄문에서 청사를 공부하자고 하는데, 이미 연암은 그 시절에 청은 사실은 소박한 의미의 북한 문제들, 그냥 뭐 똥덩이나 유아장이 좋다고 하는 소박한 의미의 북한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 국보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두 개를 결합해내는 방식에 의해서 문명의 표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청이 다 추구하고 있는 청의 질서 운영 방식은 정확히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그 속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청나름의 청의 질서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세 개의 명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다. 국제정치학에서 단순히 18세기 말의 얘기가 아니라 21세기적인 그 적실성을 상당히 가진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얘기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시작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속의 젊은 우리들이 모두고 미래 속의 늙은 우리들도 우리가 국내 국외의 역사가 어려운 속에 그런대로 역사 속에 젊은 교육들이 있었는데 이런 연암의 생각이 실질적인 그 가시적인 성과를 충분히 걷어내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 당대에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을 겪게 됩니다. 실제 그 연암의 글들이 연암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워낙 그 글이 글을 뭐 후대 김태경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어쩌면 조선이 나온 최대의 문제인지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절묘한 글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필사본을 해서 연암일기도 그렇고 또는 연암의 해학 골개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글들이 그 당시 시대에 문체에 잘 안 맞는다는 공식적인 이유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국가가 그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형태로 익혀지지만 하는 상황이 있고 또 어쩌면 그동안의 연구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그 충시계보다 많은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면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 다음 시간에 뭐 들으라고 오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산후는 두 개를 짝으로 들어야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다산은 연암이 병화사적의 명문대가의 그 노론의 좋은 집안에 있었다고 하면 다산은 전형적인 남인 집안 거의 100년 동안 정권을 장악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당대 두 천재가 나이는 한 25살 정도의 한 제네레이션의 차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다산의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은 죽기 않을 살기다. 모처럼의 기회에 단순히 자기 개인을 위한 권력 장악이 아니라 정조를 모시고 권력을 장악해서 이때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조선은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자기 모세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양두 18세기가 나온 조선의 두 천재가 자기가 그 놓여있는 신분의 역할의 한계 속에서 어쩌면 연암은 그 처음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 하나 있고 물론 짝퉁의 세계라고 하는 짝퉁의 사회에 대한 그 자기가 신병을 알아야 될 만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만 그것을 치고 나가자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짝퉁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세력의 중요한 네트워크 속에 하나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딜레마에 걸렸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다산은 오늘 열아일기의 국제정책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다산은 반대로 다산의 국내 정치 다산이 얘기했던 모든 75세의 피눈물 어쩌면 피눈물 나는 생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연암은 스스로가 그 세상으로부터 말세라고 고리감을 가지고 연암골에 들어가서 세월을 보내고 그러고 그랬습니다만 다산은 치열하게 자기는 정권을 장악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의 유배 생활을 했어야 되고 18년 유배 생활 이후에 18년도 사실은 뭐 고향에 돌아와서 그 세월을 보내야 되는 인생의 반을 그 어쩔 수 없이 글을 써요.
따라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글은, 글을 열심히 쓰겠다고 해서 잘 써지는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쓰여지는 글이 클래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연암의 글도 그렇고, 문화 다산의 글은 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이런 연암이 오늘날까지 살아서 제가 오늘 그 8마당의 1000마당을 연암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을 19세기에 들어와서 그 세월에 따라서 끊임없이 연암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둘째 아들 박종철 과정록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연암 그 아버지의 생애를 그 영화 찍듯이 굉장히 자세히 그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좋은 그 기록이 남아있고, 효명세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로 누구냐면 순조와 헌종 사이에 만약 제대로 임금 생활을 했으면 육종으로 추대되는 효명세대가 본인은 어쩌면 자기가 정권 그 왕권을 장악하면은 제2의 정조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분이 잘 안 맞으려면은 효명세자가 결국은 빨리 죽게 됩니다. 또 효명세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젊은 스타는 박규수였습니다. 효명세자의 죽음으로 박규수가 거의 또 한 번 20년 동안 정치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박규수의 데뷔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이것이 띄엄띄엄해서 8마당을 제가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은 사실은 그 8마당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암의 손자가 박규수입니다. 나중에 박규수를 할 때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만 여기 박규수의 말년에 갑신정변에 을 주도하게 된 4인방 또는 6인방 이런 사람들을 개동사랑방에서 가르치게 될 때 텍스트가 뭐였냐. 박규수가 읽혔던 것이 하나는 연암집이었고 또 하나는 해국도지나 이런 서양을 알게 되는 두 개의 텍스트를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 그 자체의 삶으로는 좌절하는 삶을 산 것 같지만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죽지 않는다. 그 꿈의 뿌리는 그 다음 세대를 또는 그 다음 다음 세대 속에 그 뿌리는 계속 연결되어져서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오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1930년대에 가서 우리가 지금 문화운동으로서 연암의 본격적인 오늘날 새로운 좋은판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오랫동안 대표적인 참본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박영철 군의 연암집이 30년대에 만들어지든지 다산 여의당전집이 1936년에 인세나 이담 지원료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동주를 통해서 제가 다산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암과 저하고 전혀 연암, 성도 다르고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지한 인연, 어쩌면 그것은 그 시대 속에 가지고 있었던 꿈을 가진다고 하는 그 꿈의 인연으로 계속 꿈이 꿈을 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21세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전 대강에 제가 그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오늘의 얘기의 하이라이트는 연암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중국을 다시 보기 위해 연암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중국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와주셨습니다만 제가 중국 전문가들한테 여라이트를 꼼꼼히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 미국의 중국 전문가의 글은 꼼꼼히 읽어봤지만 연암의 열하일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오늘의 중국 전문가는 사실은
연암의 후손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폐쇄적인 자국주의의 자기중심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런 DNA 속에서 우리가 그 마당이 전개돼 가면 갈수록 그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다루는 방식 속에서 그것이 근대를 만나서 일정 굴곡을 이루게 되고 다시 냉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의 굴곡 그리고 21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환되어지, 트랜스폼되어지지만은 그 DNA적인 노선은 끊임없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 따라서 인류나 영미가 이룰 수 없는 중국, 어쩌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태생적인 탤런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기 뭔가 하는 얘기를 그 첫 번째로 좀 전해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따라서 그 연암이 보여줬던 세계의 그 발상, 문명의 표준이라고 하는 그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섞어 나가려고 하는 것에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또 중국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암만큼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포함해서 또 마지막으로 그건 큰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생의 대중 그 외교 침략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나은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게 그랬다 하는 마지막으로는 플러스 개인적으로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개인 한 인간으로서 연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애정도 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나중에 6.1준을 보게 되면 6.1준과 사실은 박규수 이 박씨 집안은 이 시 연암 시기 때 서로 묘 쓰는 것의 문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5일을 걸쳐서 원한 지간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연암의 카운터파트의 하나 있던 유한중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연암의 글은 뭐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누구나 그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좀 잡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받는 것은 연암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부인을 굉장히 고생시켰을 것 같은 기록들이 많습니다. 책도 단정하게 앉아서 보지 않고 뭐 밥을 안 차려주면은 자기가 해먹을 생각은 전혀 없이 사흘 밤낮을 방 안을 굴러다니면서 이 책 저 책 보고 잘 쓰지는 또 않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발상은 굉장히 기득권층에 있으면서도 그 한계 내에서는 새로운 것을 꿈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는 한 인간적인 모습 제취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 최근 연암을 들여다보면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